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트레이키즈의 칙칙봄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지 며칠 지났죠? 사실 저는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을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이키즈 팬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저한테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힙합에 있어서는 꽤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런 여지는 둬요. 아이돌 그룹들이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힙합을 갖고 오면 그들의 음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영상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채널을 만들면서부터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돌 음악들이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물론 힙합이 아닌 음악에 있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이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아이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체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아이돌이라서 또 멋있다는 생각을 했고 게다가 소속이 JYP인데 JYP 고유의 유니크한 스타일이 아닌 이분들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좀 충격이었다, 놀라웠다,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니까 더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스트레이키즈의 지금 그 팬분들이 저한테 막 멤버 이름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추천곡들도 막 저한테 알려주시고 계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되게 감사했는데 지금 며칠 지나서 보니까 지금 스트레이키즈의 EP 앨범 8의 그 수록곡인 1번 트랙이죠? Mountains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 곡이 이제 약간 EP의 포문을 알리는 곡 아닙니까? 서막을 알리는? 그래서 그런지 보도자료도 써있어요. 이 장르가 에픽한 에픽 뮤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웅장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웅장함이 약간 영화로 치면은 분노의 질주 OST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성 아이돌 그룹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패기? 불같은 열정 같은 걸 표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돌 그룹들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사에 잘 녹아져 있다. 그냥 저는 이 마운틴스라는 곡을 들었을 때 딱 단어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요. 불. 뜨거운 불.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멤버이자 대부분의 곡을 만드는 프로듀서가 그 방찬이라는 멤버 분이 있잖아요. 역시나 이 크레딧을 보니까 방찬이 거의 메인 프로듀서로 되어 있고 랩벌스 같은 작사는 창빈 같은 멤버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좀 관심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물론 아이돌 음악의 어떤 근거한 힙합을 보여주긴 해서 물론 제 취향에는 100% 막 마음에 든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 음악을 만드는 K-POP 아이돌 사이에서는 대힙합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흐름과 이 파도가 즐거워요. 더 많이 힙합 만들어주고 더 많이 멋있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트레이키즈의 Mountains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편집이 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영상을 풀로 즐기고 싶다면 오피셜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제 영상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진짜 그 분노의 질주 OST 같은 바이브가 있다니까? 아, 이분 목소리도 되게 돋하고 좋더라고. 그래. 이분이 창빈이잖아요.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트레이키즈 멤버분들 중에서 랩 스킬적인 부분이 전 제일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았어. 발성이 되게 좋네. 이분은 되게 벌스가 뭐라 그래야 되지? 힙합적인 용어로 네스티하다고 하거든요. 네스티가 힙합에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약간 악독한 느낌이 있어서 좋네.
딱 그 마운틴즈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마운틴즈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뭐 스트레이키즈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죠? 야망이 있어 야망. 약간 훅은 뭐라 그래야 되지? 올드스쿨 스타일의 훅이에요. 요즘 힙합의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야. 오, 이분 누구예요? 이분 벌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 랩을 담당하는 멤버들의 랩 스타일이 좀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호쾌, 약간 호쾌한 느낌이 있어. 약간 곡 자체가 이런 머슬카나 슈퍼카 같은 거 타고 운전할 때 이 곡을 들어야 쾌감이 좀 더 짜릿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분노의 질주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아이돌 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패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랩 스킬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이분들이 확실히 연차가 쌓이는 것도 있고 성숙한 느낌도 있어요. 저 랩벌스에서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 스텝 업 온 더 마운틴스. 에어 에어 하는 파트가 굉장히 좀 꽂히네요 귀에. 아, 이 브릿지가 좋았어. 영어 랩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 방식의 그 야망 있는 가사? 저돌적이고 패기 있는 가사? 그런 가사 스타일들이 꽤 좋습니다. 특히나 그런 가사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가 솔직히 힙합 말고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아. 에어. 그리고 아 그것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물론 곡의 분위기마다 적재적소마다 랩이냐 진짜 싱잉하는 보컬이 더 많이 들어가냐 그거 뭐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이런 싱잉하는 파트보다는 랩이 거의 8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좋네요. 물론 칙칙 붐 같은 어떤 현란하고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분들의 야망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곡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돌 그룹이라는 위치에서 갖고 있는 야망과 래퍼들이 가사에서 쓰는 야망은 물론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표는 같거든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 많은 돈을 버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비슷해요. 다만 약간 환경과 위치가 조금씩은 다 다를 뿐이지. 저는 요즘은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꽤나 괜찮은 힙합 음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응원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옛날과는 달리 옛날에는 진짜 전 솔직히 팝 랩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팝랩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는 너무 힙합을 어거지처럼 쑤셔넣듯이 만들려고 했었어요. 어거지스럽게. 이게 진짜 힙합이야? 이게 진짜 힙합의 사운드인가? 라고 할 정도의 고개를 갸웃거리는 음악과 가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거의 한 1년? K-POP 아이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힙합 음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힙합이 아니더라도 R&B나 뭐 어찌됐든 꽤나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돌이 만드는 힙합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구나.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 자체는 아예 자기들이 스스로 곡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빅뱅 같은 그룹이 스스로 곡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음악이 나와도 사람들이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음악이 좋다, 별로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스스로 프로듀싱 할 수 있는 시도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요. 꽤나 음악이 물론 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올드스쿨 바이브가 좀 느껴져서 좀 의외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편곡이나 이런 느낌들이 진짜 분노의 질주 같은 어떤 익스트림 막 액션 영화들이 생각날 정도의 그런 바이브가 있는 곡이었어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창빈을 비롯한 제가 다른 분들 이름을 아직 다 못 외웠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래퍼스를 쓰는 멤버들의 톤이나 발성? 뭐 플로우 같은 게 아, 꽤나 도파한 부분들이 있다. 예, 저는 그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칙칙 붐보다는 역시 저는 힙합을 이야기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마운틴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